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멕시코 마야광, 엘차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의 마약 단속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엘차포가 거물로 성장을 하면서 미국 본토에까지 마약으로 정말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호시탐탐 그를 검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 내에 있는 그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해외, 멕시코에 있는 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멕시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정부는 이미 엘차포에 의해서 매수가 된 상태였죠. 그러다 어떤 타이밍에 멕시코 정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도왔고 미국에서는 그를 쫓아다닌 끝에 엘차포는 탈옥한 지 13년 만인 2014년 2월 시날로아에서 다시 한번 체포됩니다. 체포가 된 이후에 이번에는 중범죄자들을 가두고 있는 일티플라노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행여 있을 그의 두 번째 탈옥을 막기 위해서 그의 방에는 24시간 CCTV가 설치되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아예 멕시코에 그를 두는 게 불안하다. 나는 미국에서 그를 잡아놓겠다 하면서 멕시코 정부에 인도 요청까지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CCTV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가 그 작은 수감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감시되어져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채 수감 생활을 잘 하던 엘차포가 2015년 7월 11일 방 안에 있던 그가 신발을 갈아 신고 방 안쪽 화장실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이후 사라져버립니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시간 순차적으로 침대에서 있다가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고요. 이쪽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변기 이 쪽으로 사라진 겁니다. 정확하게는 변기 내부에 터널을 뚫어놨던 거예요. 엘차포는 교도소에서 1.6km 떨어진 곳으로부터 정확하게 그가 있던 방의 밑 변기까지 땅굴을 파놓게 합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땅굴에는요, 환기장치, 조명까지 갖추고 있었고요. 선로를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오토바이를 두고 그 화장실에서 바로 이 사람이 탈출을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빠르게 탈옥할 수 있도록요. 이 탈옥을 위해서 그는 땅굴 기술자들을 독일에 보내서 3개월 동안 기술을 배우게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고요. 더욱더 놀랄 노자는 이 교도소 근처에 땅굴이 변기로부터 땅굴이 연결되는 지점까지 미리 집을 사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땅굴의 끝 연결되는 집이에요. 그렇게 그의 두 번째 탈옥이 너무도 허무하지만 완벽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멕시코 법무부 장관은 엘차포에게 현생금 6천만 페소 약 43억 원을 내걸게 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데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차포는 탈옥을 한 후에 자신의 고향인 시날로아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십 명의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죠.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주변 상황을 자신에게 항상 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살펴보면 사실 이 시날로아라는 그의 고향에서 엘차포의 존재는 거의 신, 영웅처럼 모셔졌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그의 마약 갱단이 성장을 하면서 이 고향, 자신의 고향인 시날로아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포장도로를 만들어주고 교회와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시날로아에 있는 가난한 시민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멕시코 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의
우리의 영웅 이 엘차포가 해주다 보니까 그에게 막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인 시달로아로 숨어버린 엘차포를 다시 검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를 잡을 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아주 이상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2016년 10월에 엘차포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할리우드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숀 펜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시날로아주와 인접한 산악지역에서 약 7시간 동안 비밀리에 만남을 갖는데요. 이 이후에도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뿌리가 잡히게 되죠. 미국 쪽에서는 엘차포의 산속 은신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그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팀이 투입이 돼요. 저격수들까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사격 준비를 끝마칩니다. 그런데 그에게 총을 발포하려는 순간 엘차포가 한 어린 여자아이를 인질로 붙잡고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 이 예상치 못할 그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사격은 중지됩니다. 엘차포는 또다시 위기를 벗어나 경찰들 눈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죠. 이렇게 계속 붙잡으면 놓치고 붙잡으면 놓치고 이후에 엘차포는요 자신의 은신처를 시날로아 근처 해안가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분노에 올라있는 미국 정부에서도 수사당국에서도 그를 끝까지 추적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엘차포가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고급 주택가 근처에서 무려 두 달 동안 대기합니다.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두 달 동안 대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엘차포의 부하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사가지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그를 뒤쫓게 되는데요. 대원들은 아, 이곳에 엘차포가 있겠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꼈고 이곳에 문을 부수고 일사불란하게 건물을 점령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미국 수사팀이 들어가게 되고 수색을 하게 되죠. 곧이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전 끝에 이곳에 있던 그러니까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4명이 사살되었고 군인 1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작전이 끝나게 돼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엘차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대원들이 수색한 끝에 1층에 있는 안방 옷장에서 비밀 통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엘차포가 이미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것이었죠. 정말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엘차포가 지하를 통해서 빠져나갔고 주택에서 몇 블럭 떨어진 길가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엘차포가 탈출을 합니다. 그는요 조심히 주변을 살핀 후에 당시 길가에 이제 주차가 되어 있던 차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가 선택한 차량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고 엘차포는 결국 대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맙니다. 정말 길고도 긴 그 검거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히데은 마약왕이 드디어 검거됩니다. 이후에 엘차포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 다시 수감이 되는데요. 사실 이곳은 그가 이미 한번 탈옥에 성공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감옥 쪽에서는 그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의 감방을 수시로 바꿔요. 일주일 여기 있다가 다시 3일 여기 뒀다가 다시 이쪽에 뒀다가
탈옥을 막으려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시는 바닥을 뚫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철골로 바닥을 보강했고요. 지하의 움직임까지 감지를 다 해버리는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중무장한 요원들이 그의 방을 24시간 동안 지켜봤고요. 2시간마다 점호를 하면서 엘차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이런 삼엄한 감시에 엘차포도 항복하게 돼요. 나는 잠도 못 자겠다.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을 내가 여기서 받고 있다. 차라리 나를 미국 교도소로 빨리 보내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미국과 멕시코 간 국가 간의 범죄인 인도 협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멕시코에 잡혀있는 그가 과연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미국까지 살아남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계획대로 1년 뒤 이 범죄인 인도 협상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엘차포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으로 소환이 되어요. 즉 미국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장면이 실제 그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송된 장면입니다. 재판은 2018년 4월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엘차포 구스만에게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시날로아 카르텔을 운영하면서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를 포함해 최소한 15만 4,626kg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한 혐의, 그리고 이것으로 약 14억 달러, 무려 1조 5,729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에 엘차포, 본명 호아킨 구스만은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면서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미 연방정부가 30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 그리고 최소 11만 건의 녹음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서 그가 절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미국 마약단속국에서도 워낙 그에게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2019년 7월 엘차포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판사는 검찰의 추가 구형을 받아들였고요. 종신형 플러스 징역 30년형을 더 주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126억 달러를 추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제 마약 밀매로 돈을 벌었기에 너 그거 다시 토해내라 라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경찰이 엘차포의 재산을 단 1달러도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감옥에 간다고 한들 그의 재산이 쉽사리 추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엘차포가 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고향 시날로아 카르텔은 엘차포가 15명이 넘는 자식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아끼는 두 아들 이반 아치발도 구스만과 헤수스 알프레도 구스만이 조직을 이어받게 되고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즉 엘차포와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치 영웅담을 듣는 것처럼 착각하실까봐 그의 가장 구리고 추한 모습의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조직적인 마약 갱단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이 멕시코 정부와 미국에 어쩌면 영원한 숙제로 남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스토리는 분명 한 인물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갱단 두목이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말 손톱의 때처럼 가볍게 여기는 희대의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D.
디바 제시카였습니다.